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2023 시즌이 끝나고 스토브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3 시즌이 끝나고 FA시장에 나올 예비 FA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의 적정가를 알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수 김태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플하게 기아의 상황을 보면 이전까지 포수가 없었습니다. 뭐 당연히 포수가 있긴 했는데 어느 정도 평균치를 보여주는 포수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기아라는 팀이 좋은 전력을 가지고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군이 기아에 오자마자 폭풍 연승을 달렸죠. 그 부분은 결국 기아가 연승을 하는데 평균치를 해주는 포수 김태군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 언급하는 부분인데 기아는 타선도 매우 좋고 선발, 불펜 어디 한 군데 크게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는 팀입니다. 딱 하나 포수가 없었던 게 정말 큰 문제였는데 김태군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기아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FA 시장에서 김태군이 나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팀도 기아고 결국 김태군이 가장 필요한 수요팀도 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군 선수가 나가기 전에 장기 계약으로 이 선수를 묶자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기아는 1년 전에 김태군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로 영입한 대형 포수 박동원을 장기 계약으로 묶지 못했고 결국 FA 시장에 내보내게 됐고 LG로 이적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참사를 메꾸기 위해 유지혁이라는 좋은 내야수를 내주면서까지 김태군을 데려오는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아는 어떻게 김태군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 계약이라든지 김태군 선수에게 많은 금액을 안겨주기에는 김태군 선수가 또 기아 이적 이후에 엄청난 기록을 보여준 건 아니라는 점이죠. 결국 이적 후에 김태군이 기아에서 보여준 기록은 김태군이 김태군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딱 김태군 선수가 보여줬던 통상 성적만큼 해주고 있는데 이 성적은 특급 포수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그러나 기존의 기아의 한승택 주효상 같은 대체 선수 수준의 포수보다는 괜찮은 분명히 평균치 정도의 포수 역할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김태군 선수의 타격 성적만 보면 분명히 평균 이하의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많은 금액을 줘야 하나 하면 또 무조건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반된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A 시장에서는 김태군 외에 다른 포수들이 풀립니다. 바로 이지영, 김민식이 풀리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FA 제자격을 취득할 김태군과 이지영은 B등급을 받게 될 거고요. 김민식 포수의 경우 첫 FA가 35세 이후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거해서 C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기아 입장에서는 김태군이 너무 비싼 값을 부른다거나 시세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면 김태군 선수를 이적시키고 C등급인 김민식 선수를 보상 선수 없이 영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태군을 보내고 B등급의 보상 선수를 챙길 수 있고 반대로 김민식 선수를 보상 선수 없이 영입하기 때문에 김태군에서 김민식으로만 바꾸고 선수는 한 명 더 영입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김태군, 김민식 계약의 타임라인을 잘 맞춰야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서 또 지난해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김태군과 김민식 사이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올 시즌만 따지고 보면 김민식 포수의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아가 트레이드로 이미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 김민식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플랜 B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FA를 선택하지 않고 기아가 김태군 선수를 그대로 데리고 갈 생각을 한다면 얼마가 적정가가 될까요? 원래 FA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솔직히 4년 전에 비해서 김태군이 뭐 하나 좋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4년 전에 비해서 나이는 4살을 더 먹었죠. 그렇다고 해서 4년 전에 이 선수는 4년 13억의 계약을 받았는데 나이가 4살 더 먹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가격을
깎아야겠다. 4년 13억보다 더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면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 수요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김태구는 양의지 선수가 주전 포수로 있는 팀에서 FA로 나왔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는 그다지 김태군 선수와의 계약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깎을 수 있었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포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김태군 선수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쉬울 게 분명히 있는 입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A 계약에서는 김태군 선수가 4년 20억에서 25억 정도의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예비 FA 선수의 적정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아가 어떤 포수를 선택하느냐, 또 김태군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김민식 선수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FA 포수들의 연쇄 이동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FA의 적정가를 알아보는, FA 시장에서 더 이상 눈탱이를 맞는 일이 없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다음 FA 선수들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한번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